안녕하십니까 원장님. 오늘 강의를 맡게 된 병원 전문 세무범인 진솔의 김규흡 세무사라고 합니다. 오늘 이 강좌는 개원을 준비하시는 원장님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두 개의 파트에 나눠서 강의를 할 거고요. 일단 첫 강은 이제 개원 초기에 행정 단계별로 그리고 그 자주 있을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드릴 거고, 두 번째 강좌는 개원 초기 단계에 세팅해야 될 것들, 그리고 그 이후에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서 원장님들께서 신경을 써야 될 것들을 대상으로 안내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개원 초기 단계 1강부터 보게 되면은 우선 목차를 보시면 내가 어떤 형태로 개원을 할지를 결정을 하실 거고요. 그런 다음에 그게 결정되면 임대차를 하시고 자금을 계획을 수립을 하시고, 그러면서 인테리어, 장비, 냉난방의 간판, 기타 소모품 등을 거래를 하실 것이면서 이제 경비 처리들을 받기 위해서 증빙들을 받으시겠죠. 그리고 그 과정 안에서 막판에 의료기관 개소 신고와 사업자 등록, 신평원 신고, 지금 이제 지급계좌 신고라고 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증서까지 공단 인증서를 받으면서 행정절차가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 절차별로 순서대로 자주 있는 사례와 원장님들께서 피해를 보시지 않기 위해서 신경 써야 돼서 체크해야 될 것들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처음에 형태를 결정하시게 되면 크게 세 가지 중에 하나로 결제하시겠죠. 혼자 하느냐, 같이 하느냐, 내가 다른 사람 걸 받아서 하느냐. 우선 단독개원일 때 이슈는 크게 없으니까 넘어갈 것이고요. 공동개원일 때 이슈는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공동사업 계약서를 꼼꼼하게 쓰시는 것과 두 번째, 지분을 어떻게 정산하실 것이냐,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메모라면서 들으시면 더 좋을 텐데요. 일단 공동사업 계약서, 뭐 5대5로 우리는 매출도 5대5, 뭐 비용도 5대5, 세금도 5대5 한다.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일단은 첫 번째로는 헤어질 때를 대비를 꼭 하셔야 돼요. 헤어질 때도 어떤 것들을 대비하셔야 되냐, 우리가 뭐 오픈 초기에 그쵸 내가 같이 잘해보자고 으쌰으쌰 하는데 뭐 기분 나쁘게 헤어질 때 대비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내가 꼭 안 좋게 헤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부득이 헤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치과를 열었는데 너무 병원이 잘 돼, 그래서 우리의 브랜드를 2호점을 내보자, 그쵸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혹은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뭐 한 원장님이 갑자기 뭐 교통사고라든지 하물며 스킬 타다가 팔이라도 부러져가지고 진료를 못 보거나 수술을 못 하신 경우도 있겠죠. 그랬을 때 뭐 세 달을 못 보실 때, 6개월을 못 보실 때, 뭐 1년을 못 보실 때, 그럴 때 어떻게 처리할 거냐는 거죠. 그럴 때 지금부터 미리미리 얘기를 하셔야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헤어질 때 어떤 거를 좀 체크하셔야 되냐,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정산금, 청산할 때 그 금액인 거죠. 내가 처음에 뭐 3억 5천 혹은 4억씩 펀딩을 해가지고 병원을 치과를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3년 후, 4년 후에 3억 5천, 4억을 그대로 갖고 가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영업권이라는 게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업권을 어떻게 산정을 하겠냐는 거예요. 저희 같은 뭐 병원 전문하고 있는 세무법인이나 혹은 회계법인에 외주를 줘가지고 공신력 있는 기관에 한두 군데를 맡겨서 내가 그런 금액을 한번 산정을 해보겠다라고 처음부터 약정을 하시든지, 혹은 내가 그런 것까지는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가장 일반적으로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는 뭐 최근 3개월치의 매출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영업권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를 산정을 하셔야 되겠고요. 또 두 번째로는 그 영업권을 또 영업권과 그 지분 청산 금액을 산정을 하셔도 내가 갑자기 돈 4, 5억이 어딨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시게 되는 원장님도 나가시는 원장님이지만 남아있는 원장님도 그 돈을 일시적으로 줄 현금 흐름이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그 때문에 미리미리 내가 이거를 뭐 6개월 안에 혹은 1년 안에 혹은 몇 년 분할로 어떤 식으로 청산할 건지를 미리 좀 얘기를 해보셔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혹시 아까도 예를 들어드렸지만 한 분이 갑자기 아프시거나 불의의 사고로 못하시게 될 경우도 어떻게 하는지 계산을 해보시겠죠. 뭐 예를 들자면 뭐 한 달을 못했을 때는 뭐 똑같이 그냥 지분대로 5대5 나누는 것들, 혹은 6개월 이상 길어지면은 그때는 지분별로는 아니어도 적어도 지분 투자하고 그동안 했던 게 있으니까 뭐 한 달에 월천을 준다든지, 그쵸 예를 드는 겁니다. 그리고 1년이 넘어가면 자연스럽게 지분 청산 규정에 의해서 지분을 뭐 청산하는 걸로 그런 식의 약정을 가지고 가시겠죠. 그렇게 하셔야 원장님들께서 오래오래 같이 함께 병원을 키워나가실 수 있으실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 그 지분 정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되게 쉽게 생각을 하세요. 아니 그냥 뭐 매출도 5대5, 비용도 5대5, 세금도 5대5 내면 되지, 절반절반씩. 한데 문제는 이런 거죠. 예를 들어볼까요? 원장님들께서 어떤 A 원장님은 뭐 결혼해서 자녀가 한 두 명 있으셔, 한 달에 모태도 카드값을 한500 쓰셨어요.
비원장님은 아직까지 솔로 라이프를 누리고 계셔가지고 그냥 내가 아무리 써봐야 한 달에 카드 한 150, 200 쓴다 라고 했을 때 어쨌든 두 분 원장입니다. 저희 치과의 경비 처리를 위해서 사업용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게 카드를 걸어놓지 않겠냐는 거죠. 현실적으로. 그러면 내가 단순히 매출과 순이익 비용 뭐 세금만 5대5로 하려고 한다면 그 카드 값들을 서로 다른 생활 패턴들에 대해서 어떻게 정산하겠냐는 거죠. 그렇죠? 혹은 뭐 어떤 원장님은 A 원장님은 차를 너무 좋아하셔요. 그래가지고 뭐 조금 이제 한 1년 지나가지고 뭐 포르쉐를 끌으셨어. 근데 B 원장님은 뭐 나는 차보다 빚을 먼저 갚는 게 먼저다 라고 하면서 내가 알뜰살뜰 모아둔 돈으로 빚을 먼저 갚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두 분의 지출 흐름이 다른 것들에 대해서 내가 정말로 그냥 5대5로 나눴을 때 정산이 되겠냐는 거죠.